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고기 먹고 싶은 암환자? 이렇게 먹었더니 유해 물질 배설했다라는 주제입니다. 이 암환자의 고기 섭취는 정말 너무 정보도 많고 너무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도 하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많은 선생님들 인터뷰하고 또 많은 책들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제 고기는 암환자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뭐,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뭐, 100% 맞는다고 보장이 없는 거고, 또,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을 땐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폐암 걸렸다고 해서 담배를 다 끊을 수도 사실 없고, 뭐, 간암에 걸렸다고 해서 술을 다 끊을 수도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고기를 엄청 좋아하는 분이 암에 걸렸다. 아, 근데 나는 계속 고기를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섭취하면은 좀 건강하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참고 도서는요, 암 억제 식품 사전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니시노 호요쿠라는 분입니다. 암 환자 고기 섭취 논란.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마 고기는 나쁜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고기? 뭐 그게 나쁜 건가?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뭐, 고기가 해롭다고 생각하시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고기를 난 어떻게든 먹고 싶다라는 분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됩니다. 미치오카 교수라는 분이 가고시마 현을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해봅니다. 그곳에는 이제 고구마의 소비량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와우치 시 일대에서는 암에 의한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고구마의 암 억제에 대한 실험을 착수합니다. 고구마에 함유된 식이섬유에는 이미 섭취한 발암물질과 장암의 원인으로 보이는 담즙 노폐물을 체외로 내보내서 암세포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밝힙니다. 또 고구마의 즙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고구마 즙 성분을 투여한 쪽이 투여하지 않은 쪽에 비해서 암세포의 증식이 5분의 1 이하로 억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암세포는 진행이 되면 분열을 반복하면서 작아지는데 고구마즙 성분을 투여한 것은 세포 자체가 커지면서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 않나요? 암세포가 정상세포의 모양으로 돌아왔다. 이게 바로 이제 고구마가 가진 힘입니다. 미치오카 교수는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해서 그 고구마 즙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 고구마 즙에는요, 강글리오 시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강글리오 시드. 이 물질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합니다. 이 강글리오 시드는 열이나 빛에 무척 강해서 여러분들이 고구마를 찌든 굽든 그 효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뭐 비타민들, 뭐 영양소들이 이제 열에 약해서 뭔가 삶거나 굽거나 찌면은 영양 성분이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고구마에 들어있는 이 항암 성분은 찌거나 구워도 암 억제 효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이제 그 고구마 즙을 짜내고 남은 고구마의 찌꺼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합니다. 섬유질 덩어리라고 할수 있는 고구마 찌꺼기가 발암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몸 안에 남기지 않고 배설시킨다는 것을 확인을 한 겁니다. 이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이 우리 체내에 있는 이 발암성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는 거죠. 이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다른 식품의 식이섬유보다 훨씬 더 강한 흡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암성 물질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지방까지 모두 흡착해서 배설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고구마 찌꺼기, 즉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품이기도 합니다. 이 군고구마로 만들어서 이제 수분을 증발하게 되죠. 군고구마를 하면 이제 수분이 증발하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섬유질이 응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 먹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가스가 많이 배출이 되는데요. 그만큼 유해한 물질이 장내에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고구마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일단 고구마 자체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바람을 억제하고, 또 고구마의 그 강력한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 각종 발암 물질뿐만 아니라 각종 나쁜 물질들 다 청소해서 배설을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암이나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이제 제안을 합니다. 불고기나 생선구이를 먹을 때 500g 정도의 고구마를 곁들여서 먹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를 고기와 함께 먹으면은 이 혹시 모를 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고기 자체에 있는 안 좋은 성분들도 고구마가 다 깨끗이 이제 배출하도록 도와서 우리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기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이 고구마는 사실 인터넷에서 쉽게 주문할 수 있고 또 시장에서도 많이 팔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뭐 5kg, 많게는 10kg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주문하는데 이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입니다. 고구마가 쉽게 생각보다 변질이 돼요. 이 고구마를 보관하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고구마는 추위에 약합니다. 그래서 냉장 보존은 하시면 안 돼요. 냉장고 넣으시면 안 돼요. 신문지에 싸서 햇볕이 들지 않는 상온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또 비닐봉지 넣어두시면 이게 썩기 쉽기 때문에 고구마 진짜 잘 썩거든요. 썩기셔서 신문지에 싸서 햇빛이 들지 않는 실온 상태, 상온 상태에 보관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래도 고구마를 좀 오래도록 보관하면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은 고구마 즙에 들어있는 강글리오 시드 이 성분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고요. 고구마의 섬유질은 발암성 물질을 모두 흡수하여 배설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뭔가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죠. 알면서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뭐 술도 그렇고 고기도 그렇고 기타 등등 가공식품도 그렇고요. 그럴 때는 항상 이 고구마를 함께 먹어주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고구마가 우리 몸에서 소화를 하면서 발암성 물질들을 모두 깨끗이 청소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구마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고구마는 값도 저렴하고 맛도 좋고요. 정말 최고의 항암 식품입니다. 진짜 암 예방이 탁월해요. 단순히 내가 암 때문에 고구마를 먹지 않더라도 뭐 다이어트라든지 아까 말했던 콜레스테롤 이런 거에도 아주 효과가 좋기 때문에 고구마를 뭐 과자나 간식 대신에 빵 대신에 드시면은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암 환자의 고기 섭취법 이야기 하다가 이제 고구마를 함께 먹으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고구마 함께 드시면서, 고구마는 말씀드렸죠? 뭐 열에 강합니다. 섬유질 특히. 그래서 고기를 함께 구워서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셔서 건강한 식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